언니 저 25년 만에 아빠랑 같이 살게 됐어요. 진짜야? 웬일이야?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럼 세상에 엄마 아빠가 얼마 만에 재회를 하시는 거야? 똑같이 25년. 예. 지난해 9월 극적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아빠. 공연이고 뭐고 그냥 바로 아빠 찾아갔어요. 엄마는 나 찾았는데, 3년 만에 엄마는 나 찾았는데 아빠는 끝까지 나 안 찾고 뭐 했어요. 아빠 하신 말씀이 미안해서 빚쟁이들이 다 있다 보니까 아빠도 논산에서 공사장 일을 하면서 빚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네. 그렇게 25년 만에 기적처럼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두 만났습니다. 그렇기에 김다나는 이제 슬픈 날보다 웃는 날이 많아졌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빠. 다나 왔네요, 다나? 아빠. 응. 응. 나왔어요. 응. 아빠 편하게 앉으세요. 아빠. 응. 나 기억나죠? 누구야? 응. 야, 누구요? 응. 고마. 다나 가잖아. 나는 누구요? 여보래. 아빠, 나 봐봐요. 하지만 얼핏 봐도 거동조차 힘들어 보이는 아빠. 아빠, 이렇게 셋이 나란히 걸으니까 좋다, 그죠? 응? 사실 아빠 또한 지난 세월 동안 모진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알아보시겠어요? 내가 누구죠, 아빠? 누구보다 사랑했던 막내딸을 알아보는 것인지, 그죠, 아빠?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딱 만났는데 아빠한테서 막 대소변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행색도 이상하고 얼굴도 이상하고 갑자기 살도 막 다 빠져 있고 그래서 몸도 떨고 있고 갑자기 말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때 생각했죠. 이제 아, 우리 아빠가 치매가 왔나 보다. 입 이렇게 움직여봐요. 치즈. 힘겹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빠는 당뇨성 치매로 기억을 잃은 상태였죠. 아빠 웃었다. 아빠 건강하세요. 고마워. 아빠 그래도 우리 가족 이렇게 넷이 같이 있으니까 되게 좋다, 그죠? 더 오래 같이 있고 더 자주 보려고 그러면 아빠가 건강하셔야 돼요. 식사도 잘 드시고. 저랑 약속해요. 빵. 우와! 도장도 찍었다. 그죠? 약속했어요. 밥 잘 드시는 걸로. 응? 가족이 모인 것만으로 행복한 하루. 며칠 후 다시 함께 모인 가족들. 오늘은 모두의 바람이었던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기. 아빠. 집이 어려워지면서 가족 사진도 집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보고 싶은데 볼 사진이 없는 거예요. 거실에도 이렇게 딱 걸어놓고 싶고. 뒤통수는 괜찮아. 오빠 나를 정면을 봐봐. 정면을. 흰색으로 통일해 옷까지 맞춰 입은 가족. 한자리에 모이기까지 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25년 만에 저희 가족이 다 만났잖아요. 저는 시간이 아까워요.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제가 노래를 하면서 가족들하고 밥을 먹고 그냥 이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지내는 일상이 저한테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마음껏 하면서
저희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누구나 저마다의 아픔을 버티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김다나가 슬퍼도 울지 않고 웃으며 달려올 수 있었던 힘, 바로 가족이었습니다.